다육이로부터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육땡 지금 뭐 하냐고요? 다육땡 지금 다육이들 저면 관수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저면 관수를. 자, 얘네들은 그때 물을 못 줬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물이 온도가 좀 높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육이 관수할 때, 이 물의 온도를 조금 신경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차가운 물을 아이고 바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온수를 살짝 지금 섞었거든요. 어머 미리 섞고 온도를 맞춘 다음에 다육이를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 정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뭔가 살짝 이상해. 꼭그 깍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닦고 여기에다가도 이제 온도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아니 높이를 좀 높일까? 지금 물을 절반밖에 못 먹여갖고 나머지 근데 벌써 먼저 물 먹었던 애들도 이제 물 없다고 물 달라고 지금 표시하기 시작해요. 또 벌써 지금 물 없다고 쪼글쪼글 벌써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네들은 아예 한 타임을 못 먹었고 그래도 먹은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또 달라고 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이 살짝 따뜻한 물이어서 찬물하고 조금 섞이라고 이렇게 오늘은 또 저희 작은 애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졸업식에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오늘 이쪽 창에도 물을 좀 어느 정도 부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면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아, 참, 여기에다가는 제가 뭐 넣을 거냐면은, 요게, 요거 있잖아요. 살균, 균키파를. 이제, 이렇게 저면건수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주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저면건수 할 때. 희석을 해가지고. 나와라! 다음 양을 희석을 하고. 이 주사기는 여러분들 다이소에 가면은 그 미용실 코너 있죠? 미용실 코너가 뭐야? 미용용품을 파는 그런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용기 막 이런 거를 조금씩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래갖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금씩 자. 그리고 다육이 저물줄 때도 저걸로 쓰거든요. 와, 이게 벌써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네. 저면관수로 물을 조금 푹 먹일 거예요. 요것도, 요 초심, 이 초심도. 제가 조금 깊게 물을 좀 담았거든요. 큰 애들도 있어서. 이렇게. 또 이제 먹은 애들은 금방 빼고 또 다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우리 이 진짜 얘는 완전 물돼지야. 물돼지 물 너무 좋아해. 흑개리는 갖고 흑개리는 물 먹고 빨리 빼도 되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사실 어휴 아유, 완전 그냥 다 삐지쩍 많아가지고. 연봉이도 좀 먹이고, 얘네들도 먹여야 돼, 얘네들. 원노랑. 이렇게 하니까 자리가 없네.
오늘은 또 이제 다육이 물들도 좀 먹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간수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본격적으로 조금 간수 이제 원래는 지금 제 베란다의 다육들은 그게 없어요. 뭐지? 그 분갈이할 애들이 제가 분갈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쬐끄만 애들 완전히 너무너무 마른 애들은 이제 할게 있는데 빨리 얘네들 좀 빼야 되겠다. 그냥 아예 얘는 벌써 뭐 화분이 꽉 찼어. 근데 얘는 수거 차서 그리고 이게 저면관수가 왜 좋냐면 저는 저면관수를 왜 좋아하냐면요 물을 다육들이 천천히 오랫동안 먹으면서 꼭 마치 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상명에서 주는 거는 진짜 후루룩 하고 날아가거든요, 물이. 저는 그래서 저면관수로 물 주는 거 좋아해요. 제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이 저면관수로 물 주는 거를 귀찮아가지고 귀찮아서 못해서 그렇지. 자, 화분이 크고 그 보수성이 높은 화분들은요 제가 오래 담가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요 연봉 같은 애들은 화분 분갈이를 안 하느라 이 흙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밭들 같은 게 그래갖고 여기에 지금 보수성이 높아요. 갖고 물을 먹으면 아마 화분이 엄청 무거워질 거예요. 작은 애들은 이제 화분도 빨리 졌지만 반면에 또 빨리 또 물마름이 너무 좋고 얘가 지금 뭔가 이상해. 여기 꽃대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해. 왜그 깍지 생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딱그 느낌. 아이고야 어떡해. 어머 어머 뿌리가 딸려 나와서 큰일 났다. 뿌리가 지금 하얀색 뿌리가 어제 제가 이렇게 해갖고 훅 딸려나왔어. 뭐 어떻게 해요? 저 여리디 여린 뿌리가 나와버렸네. 이게 지금 얘가 분리돼 있었나 보다. 심을 때. 어머 여기도 뿌리가 있는데 어떡해? 뿌리가 우리 막둥이 마가리신데. 응, 너 이리 와. 얘는 블랙베어. 그러니까는 활착이 화분 안에 꽉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겨울을 맞아가지고 다육들이 물 먹으니까 활착을 못한 상태에서 뿌리는 있고 지금 그런 딱 그런 상태거든요. 아 얘네들을 하나하나 해주면서 좀 마른 잎을 떼주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다육도 꼬질꼬질, 진짜 꼬질이야, 꼬질이. 아이고야, 너무 꼬질꼬질해가지고. 나와봐. 너무 꼬질해서 살짝 마른 잎을 떼려고 했더니 막 애들 얼굴이 들썩들썩거리고. 얘네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먹었냐면 11월 달에 지금 먹고 지금 처음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약간 많이 조금 아이고 쟤 엎어진 거야? 똑바로 이렇게 다부댁은 오늘 저면관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면관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관수가 포인트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난번에 춥다고 먹이고 나서 다음날 너무 추워갖고 베란다 얼음 얼었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벌써 물 먹고, 물 달라고 다시 지금 표를 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걔네들이, 대표적으로 제 거, 제 스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벌써 말캉말캉.
물 달라고. 목대 아기는 이만큼 키웠어요. 아기는 이만큼 키워가지고 기특하죠. 여기도 지금 아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목대 아기를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중간중간 마른 입이 있어서 이상하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새끼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목대에서 지금 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고 가끔 가다가 목대 중간중간에 이 색깔이 이상해. 색깔이 이상한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일단 저는 뜯었어요, 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고 새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 이제 이런 거를 예, 경험을 통해서 자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참 이제 영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아, 내게 나도 그런 게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알아채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로만 이제 하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제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베란다 영상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마른 입을. 이 나나오꾸미니가, 저는, 아이씨, 이거 안 보이시나? 제 나나오꾸미니가 저참 어려워요. 갖고 나나오꾸미니는 제가 진짜 예쁘게 키우기가 힘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갖고 제가 이 그렇다 얘기했더니, 댓글에 많은 분들이 내 나나오꾸미니도 그 꼴이다, 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아, 얘가 성격적으로 약간 조금 화분에 활착을 해갖고 이렇게 확필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키핑장에 있는 그 수입 그 했었던 작년에 수입했었던 나나우꾸미니 대품이 아직도 활착은 했거든요. 활착은 해갖고 뿌리는 잡았어요. 잡았는데도 물을 잘안 줘서 그랬나? 물을 좀더 먹여야 되나? 이렇게 그냥 확 펴갖고 왜 건강미가 막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아. 왜 요즘에는, 와, 여러분들 이제 키우다 보면은 진짜로 애기여서 초록초록한 거랑 왜 건장해갖고 왜 진짜 건장한 그런 젊은이들처럼 이게 짱짱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저는 이제 막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나나흑금이니는 제가 이렇게, 얘는 빼야 돼요. 얘는 뿌리가 되게 부실했거든요. 이 비엘라젤리는 뿌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롱분에 있던 거를 제가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그만 먹어. 너는 이제 그만 먹고 나가야 돼. 이그 저명건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육들에게 물을 좀 시원하게 먹일 수가 있어요. 푹, 진짜 푹 먹이는데, 단점은 화분 안에 있는 영양들이 다 이제 빠져나간다,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얘는 플레르블랑크, 우리 막둥이 거, 막둥이 플레르블랑크. 그래서 제가 플레르블랑크 분갈이를 할때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막둥이 거면 막둥이 보고 좀 하라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등치는요 황소만 하거든요. 아휴, 안 합니다. 말안 들어줍니다. 진짜. 이 엄마의 이 취미 생활을 애들이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응원을 해주죠. 왜 응원하냐면, 엄마가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아이들한테 간섭을 안 해. 애들이 뭔가를,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 처음에는 그래갖고 잘안 됐죠. 엄마가 막 그래도 뭔가 챙겨주고 하다가 엄마가 안 챙겨주니까 잘안 되는데, 자꾸 학교에 가갖고 선생님한테 혼도 나보고 자기 자신이 괴로우니까, 둘다 큰애 작은애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챙겨요. 다 챙겨서 알아서 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저도 극성맞게 진짜 공부를 막 그렇게 시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전막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애들 붙잡고 막 그렇게 공부를 시켰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애들이 그게 싫은 거죠. 엄마가 막 자기들한테 집중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엄마가 다육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결국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역할을 조금 나눠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역할도, 제가 이제 다육이를 좀 키우, 다육이 많이 키우고 다육이한테 할애를 해야 되고 또 농장을 또 다녀야 되고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짝꿍도 짝꿍도 이제 거기에 맞게 자기 역할들을 좀 더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와 깨끗하다. 여기서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 지금 22년 3월 10일날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화분에 제 뿌리가 꽉 찬 느낌이 완전 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약간 약간 가루깍지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제 너는 퇴출. 약간 깍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딱 들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살충제를 조금 같이 하면 물을 조금 더 끌게요. 살충제를 좀 더 같이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살충제가 어디 갔나 모르겠어. 지금 분명히 균키파가 저게 있는데 제가 저걸 키핑장으로 아예 갖고 가버렸나 봐요. 저걸 여기다 좀 넣고 같이 하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는 좀 더 물을 먹이고요. 그리고 얘도 분갈이 해야 돼요. 와, 얘 화분 무거워졌다. 얘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오래됐어 지금. 어떡해, 미안해. 3년차 됐어. 3년차 제가 아까 분명히 여기는 제가 분갈일 게 없어요 이랬는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화분이 작으니까 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얼음 하고 지금 이렇게 찌그맣게 이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의 모습이 나만 이런가? 하긴 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 것 같다. 저희 친정엄마는 진짜 다육들 정말 애들이 볼태기가 미어 터집니다. 그렇게 키우시거든요. 좀 키우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약간 좀 다르긴 하죠. 물을 저면관수로 이렇게 때때마다 1년에 한 4번 정도만 이렇게 먹여도 다육들이 통통하게 크게 커요. 저희 엄마가 1년에 한 4번 정도 저면관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얘가 막 비식 막 다 막 뿌리가 다 나와갖고서는 뿌리가 다 보이네. 아니 뭐 어디 된 거야? 이렇게. 야 이제 물 먹었으니까 좀 빵빵해지겠지? 아 이렇게 말라 삐뚤어진 애들은요 그거 안 돼요. 입꽃이 안 되니까 미련을 버리세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러우는 진짜 이 러우는 왜 다 꼬실라졌지? 마른 잎, 아니 뭐야, 물을 안 줘서 꼬실라진 거야? 아니면은 아파서 꼬실라진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도 얘네들도 분갈이 해줘야 되겠구나. 얼굴이 소멸하고 있네. 얼굴 소멸하고 있죠 지금.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있어. 얘가 루비킨 젤리인데 얘도 아직도 자리도 못 잡았네. 분갈이한 지가 언제인데. 물이 제때 확 들어와야 애들이 그냥 성장 그냥 훅 하는데 물때를 탁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힘듭니다. 얘는 목대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뭔가 몬스터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 보면서 얘가 그 거리대 밑에다 제가 조그만 그 바스켓을 걸어둔 거리대가 있는데 거리대에다 놔뒀거든요. 거기다 걸어놨는데 아니 햇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목대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베란다 쪽 이쪽 베란다면 걸어놨더니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디를 가고 싶어서 그러니 제가 얘는 뭐 그냥 여기서 적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적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닌가? 그냥 이렇게 길게 키워볼까? 짤뚱한 애는 많은데. 무슨 그냥 어디를 이렇게 가고 싶어갖고 못 나가서 안달이냐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졸업식을 갔다 와서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버스타 손톱은 요렇게 길죠. 완전 매력 있어요.
그 요거를 요 실버스타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굉장했을 거예요. 왜냐면 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외형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톱이 멋있는 우리 다육들 있죠. 아마 그 다육들이 이 실버스타의 교배종이었던 필리페럼, 폴리페럼 이렇게 부르는데 고다육이나 혹은 요 다육을 갖고 교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 이제 토스카넬레 같이 이제 멋진 손톱을 가진 그런 애들이 한쪽 부모가 필리페럼 맞아요. 얘는 그랍토베리아, 아니 그랍토 페탈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로제트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얘가 그랍토 얘는 그랍토 베리아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걔도 필리페럼도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걔도 그랍토 페탈로 걔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저와 손톱이 멋지다. 이게 어쩜 저렇게 기대 손톱이 길어라고 하면 그게 요 녀석들의 어떤 그런 교배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점형관수를 하고 있는 제 다육들 보여드렸는데, 점형관수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그냥 좋아해요. 왜, 뭐, 이렇게 뭐 교차 오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이 있는데,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형관수 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제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이게 제가, 이렇게, 얘가 더뭐더 좋고 덜 좋고 저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일 뿐 진짜 아우 얘는 여기다 좀더 넣어주고 싶다. 얘를 하나를 더 넣어서 나도 물좀 먹어. 얘는 지난번에 먹었는데도 또 이렇게 비리비리하네요. 먹고 또 먹입니다. 이렇게 자명관수로 닭들 물 먹이는 영상 오늘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관수 언제부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